어깨 건강은 우리의 삶의 질과 직결돼 있습니다. 어깨 건강이 나빠지면 단순한 팔의 움직임조차 힘들어지고 심한 통증과 함께 힘이 빠지기도 하는데요. 어깨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인 근육과 힘줄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팔을 뻗어 사는 모든 일들이 사실 마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어깨라는 기계 속에서 힘줄이라는 부속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60년간 사용했던 어깨 힘줄 부속들도 수명이 다하게 되면 익숙했던 작업이나 운동은 물론이고 지극히 당연했던 먹고, 닦고, 씻고, 입고 하는 모든 동작들부터 불편해지게 되죠. 몸이 마음먹은 대로 말을 듣지 않게 되니까 삶의 질은 떨어지고 우울증도 오게 됩니다. 어깨를 고치는 건 비가 새는 지붕을 수리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처음엔 작았던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한 손상을 초래하죠. 어깨 통증의 경고, 치료하지 않으면 일상이 멈출 수 있습니다. 어깨 수술의 최전방에서 환자의 삶의 질을 지키는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 굳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쁘게 배를 정비하고 있는 이주열 씨. 바다 위는 만반의 준비를 해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위험천만한 곳인데요. 10년 전 이주열 씨는 배에서 오른팔이 로프에 감기는 사고를 당해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남은 왼팔이 수년간 모든 짐을 짊어져야 했는데요. 그런데 1년 전 유일하게 남은 왼팔의 어깨마저 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오른손은 이제 배에서 이걸 다쳤어요. 절단이 됐어요. 절단이 돼가지고 지금. 그래갖고 오른손은 전혀 이거 못 씁니다. 이 잡아당기고 이제 어구 올릴 때 이제 그럴 때가 제일 아파요. 오른쪽 어깨를 다쳐가 오른팔을 다쳐가지고 못 쓰니까 왼쪽 팔을 쓰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아픕니다. 왼팔 이것이 이거 고쳐가지고 조금 사람들이 좀 살고 식구도 좀 편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고생을 지금 많이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의 유일한 팔이나 다름없는 왼팔을 찾기 위해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힘을 누르는 눌러보세요. 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 배에서 하는 일들은 다 이렇게 잡아다니는 네. 일이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얘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이식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요거라도 해서 이렇게 배일을 하시라고 네. 이렇게 해드린 건 이거 힘은 갈수록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돌아왔거든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팔을 제대로 들어올리는 게 불가능했는데요. 왼팔을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 어깨를 움직이는 4개의 힘줄 중 3개가 파열된 겁니다. 많이 수술을 안 할 때부터 많이 좋아졌어요. 통증이 없고 그렇게 많이 힘도 좀 쉬고 그러니까 좋아졌어요. 이제 운동을 많이 좋아졌는데 운동을 하다가 이제 그동안 제가 이제 몸도 그전 같잖아요.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식구가 너무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좀 지금 생각 중입니다. 배를 좀 처단을 할까 아까 지금 좀 머리 빗어 보세요. 그게 이제 이 힘이 떨어지는 거. 이 등 근육이 있어야 예. 몸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근육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앞에 애들은 이렇게 오는 애들이니까 얘는 좋아요 이제는. 예. 근데 이렇게 애들이 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반드시 빗어서 머리를 빗어야 이렇게 앞으로 좀 꼬불쳐야 이겠다 그걸로. 그래서 나중에 이게 정 아쉬우면 등 근육을 떼서 이렇게 한 번 더 해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 사이에는 이제 목에 주사 치료해서. 이 쓰시면 이 근육이 커지면 힘도 돌아오는데 살이 싹 빠져버려요. 아 그래요? 그래서 목 치료를 좀 더 하시게요. 지금은 목 치료하고 처음 상태는 오셨을 때는 거의 뭐 그나마 한 손에 의지하고 사셨는데 그것마저도 너무 한쪽에 로딩이 많이 가다 보니까 고장이 막 나서 통증도 심하고 아예 그냥 뭐 일은 고사하고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서 오셨었잖아요. 그래서 힘줄 이전술을 해드렸는데 지금 1년 2개월이 됐어요. 나무 어깨를 힘줄 단순한 봉합을 떠나서 이렇게 없던 힘줄을 만들어서 넣어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그 사람 인생에 제가 뛰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더 이상 한 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 입장에서
몸에 있는 쓸만한 근육을 떼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어깨 속에 옮겨서 역할을 하게 해드렸단 말이에요. 또 어깨가 저렇게 만신창이로 망가질 정도 되면 목도 이상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목에서 신경구멍들이 많이 막혀 있어서 신경이 어깨 근육으로 잘 안 오게 되니까 근육 역할이 좀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수적으로 목에서 신경이 어깨 쪽으로 잘 가게 주사 약물로 치료도 같이 동시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피가 잘 통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힘줄이 잘 자리를 잡으면 다시 혈액이 잘 돌면서 내 몸을 지탱하는 든든한 힘이 될 겁니다. 때론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주기도 했던 바다. 하지만 이주열 씨에게 바다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평생을 바다와 함께하며 뱃일을 해왔지만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 은퇴를 고민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한때 아팠던 어깨는 이식된 힘줄이 제자리를 잡으면서 삶의 새로운 희망이 됐습니다. 건강이 좋아진 덕분에 조금 더 일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앞쪽 모델은 이제 많이 좋아져갖고 일을 쌀 좀 더 이제 하겠네요. 좀 힘들어도 이제 뭐 조금 이제 건강이 좋아져가니까 이제 쌀쌀 해봐야지. 아주 이제 많이 좋아집니다. 앞으로는 이제 또 조금씩 더 나아지겠지요. 거친 파도를 마주하고 넘어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있는 이주열 씨. 이제 건강하고 튼튼해진 어깨로 희망찬 항해를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어깨 힘줄 이전술할 방법의 결정은 MRI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 어깨에서 고장난 기능이라든가 또 MRI상 남아있는 근육량 또 힘쓰는 일을 앞으로 계속 하실 건지 등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환자분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주방질의 지장이 제일 힘들어하시면 어깨 앞에 있는 힘줄을 만들어내야 하고 또 머리 위로 올리는 기능이 고장이 나게 되면 어깨 날개뼈에 있는 힘줄을 끌어내서 어깨를 쓸 수 있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또 어깨 속에서 동시에 여러 개의 힘줄이 봉합이 안 될 정도로 망가진 경우는 기능을 테스트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개의 근육을 동시에 어깨 속으로 옮기는 이전술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50대에서 70대 이 중간에 네. 이 중간이 사실 아주 젊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이가 너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중간한 그런 나이거든요. 일도 하고 막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본인은 55세면 너무 빨리 망가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정도가 이렇게 심해지고 아, 한 10년쯤 지났어요. 그러면 네, 그러기를 그때는 이제 그럴 때는 그렇게 약간 뻐근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아프지 뭐 이러고 그냥 말았어요. 그냥 이렇게 막 얘기가 막 이렇게 통증이 있다던가 그러진 않고 약간 자기가 일을 많이 하면 이렇게 뒷목이 아프다던가 뭐 이렇게 여기가 아프다던가 그런 정도로 그랬지 이렇게 막 통증이 심하다던가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데 한 10년 넘어가니까 이렇게 조금 아프다 어느 날 갑자기 여기가 이렇게 갑자기 소파에 앉았는데 엄청 많이 아픈 거예요. 360도 회전이 가능한 어깨는 4개의 힘줄인 회전근개가 있는데요. 그중 극상근과 극하근이 봉합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파열이 됐었습니다. 침대에 딱 누우면 벌써 이렇게 통증이 시작이 돼요,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누워도 아프고 이쪽으로 하면은 한 30분 있다가 아프고 이쪽으로는 아예 못하고요. 이게 한때 저녁이 되면 아파요. 자다가 새벽에 깨고 막 이런 식으로 잠 제대로 못 자요. 그러다가 낮에 되면 이제 뭐 이제 집에 있을 때는 낮에 이렇게 낮잠식으로 약간 낮에는 많이 안 아프거든요. 그래서 낮잠식으로 자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 아프고 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빨리 발견을 해야 되고 빨리 고쳐야 되는 이유가 지금만 안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이제 50대면 앞으로 40년을 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내 남은 40년 동안 내 생활의 삶의 질이 이런 걸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원인 치료를 좀 해봐야 되고 좋아요. 뭐 어떤 치료든지 좋은데 아프면 적어도 한번 검사를 해보고 아 내가 사람 몸이 생물이라 갈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사용을 더 많이 할수록 점점점 낡고 다려지는 건 사실이니까
반드시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한 번씩 검사해보고 네. 아 지금은 아직 괜찮다 하면 그런 치료도 괜찮아요. 네. 근데 이미 그런 치료를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서둘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와장창 크게 돼서 오신 거예요. 우리 어깨를 옆에서 보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빙 둘러싸고 있다고 그래서 회전근개라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어깨 힘줄을. 그런데 이분에 보면 앞에 힘줄은 괜찮습니다. 다만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말라 죽었으니까 이 근육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등에 있는 근육들을 빌려와야 되겠죠. 어깨까지 끌어와서 어깨에 붙여서 팔을 들어올리고 앞뒤 균형을 맞춰주는 수술을 하게 될 겁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초기에 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파열된 부분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점차 지방으로 변성되는데요. 근육의 기능을 상실해서 다시 이어붙이는 회전근개 봉합수술을 해도 다시 파열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에는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하는 젊은 환자인데요. 이 경우 내 어깨 관절을 유지하며 치료하는 힘줄 이전술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등 뒤에서 하부 승모근을 어깨뼈로 옮겨 붙여주는데요. 손상된 힘줄을 대신해서 어깨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지요. 물론 50, 60대 고장이 심각하게 되면 당연히 어깨 힘줄 이전술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숫자 나이보다도 신체 나이를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80대에도 오래 노동일로 어깨 주변 일근육이 발달되어 있으면 인공관절보다는 어깨 힘줄 이전술을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환자 본인의 적극적인 의지도 중요하고 또 은퇴하고 싶지 않고 나는 평생 해온 일을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의사의 마음도 움직이게 됩니다. 나이는 죄가 없고 의지가 더 중요하고 몸의 근육량이 어깨 치료의 예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돌을 파쇄하고 제작하는 일을 하는 허효남 씨. 3년 전 왼쪽 어깨에 문제가 생겨 힘줄 이전술을 시행했는데요. 아, 근데 이번엔 오른쪽 어깨가 말썽입니다. 예, 팔이 안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수술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잘 때도 좀 몸이 뒤틀면 잠이 깹니다. 통증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일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니까 이런 공부 같은 것도 굉장히 뭐 17kg 이 정도 나가고 이러니까 그런 걸 들고 작업을 하고 이러니까 팔이 좀 마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병원에 와서 진단받고 수술하기 낫지 봐서 그런 건 아무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오른쪽은 5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어깨 힘줄 봉합술을 받았었는데요. 워낙 험한 일을 하다 보니 이후에 극상근과 극하근이 파열된 겁니다. 자, 이쪽 돌려보세요. 자, 겨드랑이 대고 돌려보... 자, 양쪽 같이 해볼까요? 겨드랑이 대고 벌려보세요. 얘는 이렇게 수술하고 지금 3년 됐는데 많이 돌아가는데 얘는 범위가 적잖아요. 예. 그래서 얘를 자, 그리고 있어봐요. 이렇게 자, 이렇게 버티고 있어봐요. 힘들죠? 예. 근데 얘를 이렇게 돌리는 근육이 지금 뒤에서 다 말라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려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있어야 되는데 돌아가요. 이렇게 놓으면. 좌측도 이전술하고 지금 그 힘든 일 다 하고 잘 쓰시잖아요. 통증 없고 좋잖아요. 뭐 우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 아마 우측도 힘줄 이전술을 해놓게 되면 앞으로 70대에도 거뜬하게 자기가 지금 해왔던 일을 뭐 19년 동안 해오시고 살았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뭐 거뜬하게 예, 그런 일 다 하고 잘 사실 것 같아요. 3년 전 왼쪽에도 극상근과 극하근이 파열돼 하부 승모근을 이전했는데요. 오른쪽 어깨에도 같은 부위에 두 개의 힘줄이 파열됐습니다. 이 경우 팔을 밖으로 돌리는 외회전이 잘 안 되는데요. 왼쪽과 마찬가지로 날개뼈 쪽에 있는 하부 승모근을 이전해 어깨의 힘을 찾아줄 겁니다. 자, 이건 다른 사람의 아킬레스건인데요. 끊어지지 않도록 튼튼히 보강해서 충분한 길이를 만들어줍니다. 날개뼈 쪽에 있는 하부 승모근을 어깨와 연결해야 하는데요.
미리 만들어 놓은 아킬레스건을 덧대서 어깨와 이어줍니다. 봉합을 해서 처음에 한번 썼지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 이제 힘줄 이전술을 하게 되는데 저분이 70이지만 앞으로 30년을 더 살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줄 이전술로 고쳐서 최대한 오래 쓰시고 더 이상 그 수명이 다해서 안 될 때는 나중에 또 연골이 썽썽하면 그때 힘줄 이전술을 한번 더 해서 또 사용하던가 아니면 그때는 뭐 연골도 수명이 다했다든가 그러면 그때 마지막에 가서 인공관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수술이 갈아탈 수 있는 중간의 역할을 또 힘줄 이전술이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 햇살 좋죠. 수확의 계절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한창 바쁘게 일해야 할 텐데 남순임 씨는 하마터면 꼼짝없이 아무것도 못할 뻔했다고 하는데요. 어쩌다 한 번씩 욱신거리던 어깨가 심한 통증으로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된 겁니다. 간단한 수저질이 힘들 정도로 팔을 들어올리는 모든 동작이 안 됐는데요. 처음엔 주사치료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젠 그마저도 효과가 없을 정도로 어깨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안 가서 손이 안 가 여기를 안 가갖고 이걸로 어찌게 이렇게 해서 먹으면 아저씨가 반찬을 여기다 얹어주고 그래갖고 먹었지 이 손은 아예 사용을 못했다니까 병원에 가기 전에 그냥 그 어떻게 아픈지도 모르게 맨날 어깨가 아프지 손이 안 올라간다고 뭘 못 움직였다고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봤죠. 여기 어떻게 내가 막 주물러주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 저쭉 올려보세요. 지금은 뭐 그때는 이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잘 올라가잖아요. 네. 자 옆으로 뻗어보세요. 쭉 여기도 좋으시고 그때 저를 보세요. 지금 저렇게 쭉 올려봐요. 끝까지. 그렇지. 내려보시고 위로 올려봐요. 지금 힘이 잘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힘이 보세요. 네. 떨어져. 네, 누르면 툭 떨어졌잖아요. 자 올려보세요. 오, 근데 지금 힘이 아주 좋아요, 지금은. 봉합할 때 당시에 이미 힘줄이 많이, 이미 퇴행성이 와 있어서 이게 수명이 길지 않겠다. 그 짐작은 했는데 역시 아니라 다를까 얼마 사용도 못했는데 힘줄이 또 떨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20년 동안 바느질을 해와서 자른다고 하더라도 힘줄에 해당하는 천 자체가 낡아 있으니까 그 힐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 힘줄이 못 견디고 이렇게 뜯겨져 나가는 게 제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런 미련을 가지고 그 연장을 다시 가지고 한 번 더 봉합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다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때는 더 큰 다른 연장을 드는 것이 맞죠. 그게 힘줄 이전술입니다. 통증이 없고 잘 사용하면서 통증은 없어. 근육이 커지고 근육이 커지니까 힘도 더 좋아지고 점점점 좋아져요. 염려 말아요.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완전 좋아졌죠. 왕대치. 그 전에 비하면은 그때는 아예 뭘 못 들도 못 오고 어찌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식은 뒤로 이식은 뒤로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이식은 뒤로는 그래도만은 지금 이제 9개월 넘어서 10개월째 들어가잖아요. 올라가고. 이제 통증은 없어. 조금 덜 아팠을 때 빨리 가라. 그거를 꼭 말해주네요. 내가 너무 많이 아파갖고 와가지고 버려버렸어 어깨를. 근데 조금 아파갖고 온 사람들은 빨리 나서갖고 나가. 근데 많이 아파갖고 온 사람은 얼른 안 나서. 어깨에 반복되는 통증이 있었는데 수술이 두렵다는 이유로 증상을 해결하는 데만 급급했었는데요. 그 사이 파열된 어깨 힘줄은 다시 이어붙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수술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재활 운동을 통해 팔의 힘이 점차 회복이 됐습니다. 어깨 힘줄도 생물이다 보니까 오래 사용하고 험한 일들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낡아지고 닳아지고 심한 경우는 다시 봉합을 해도 90%까지 재파열이 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든가 오랫동안 고된 노동일을 오랫동안 하고 살았다든가 심지어는 다른 팔의 장애로 한쪽 팔만 오랫동안 사용하게 된 경우 당연히 더 파일이 올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재파일도 올 수 있지만 수술하기도 전에 이미 재파일이 올 수 있음을 예감할 수도 있습니다.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뻗으라는 말 있죠. 아예 봉합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후 재파일이 금방 올 것 같으면 단순 봉합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도 미리 수술 전에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은 치료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후의 재활치료가 진정한 회복을 좌우하기 때문인데요. 양쪽 어깨 모두 회전근개가 파열됐던 김종민 씨. 힘줄 이전술을 시행하고 이제는 어깨 건강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어깨를 너무나도 아파가지고 이제 그 전에는 약물 치료하다가 너무 어깨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와서 MR을 찍어보니까 그때는 이제 어깨가 이렇게 힘줄 떠지도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뭐 일을 하다가 또 아프면 약 먹고 주사 맞고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어느 순간에 똑 한 마로 맞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그래서 그 계기로 수술을 했어요. 양쪽에 이렇게 수술 자국이 있잖아요. 그리고 양쪽에 이 근육이 다 말라 죽어서 지금 이 수술을 했는데 얘가 죽어버려서 양쪽에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걸 고칠 수가 없으니까 팔 한번 올려보세요. 쭉 올려보세요. 각도 아주 좋으시고 잘 빼보시고. 광범위하게 파열된 힘줄 대신 하부 승모근 이전술을 시행했는데요.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로 심했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양쪽에 대해 등을 다 제가 칼집을 냈는데 사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분의 유효기간이 아주 힘든 일 하시는 분이거든요. 수술하고 나서도 지금 한쪽 7년, 4년 뭐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자기 스스로 관리를 하시잖아요. 운동도 하고. 그게 자기 유효기간을 늘리는 거예요. 어깨 치료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유효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평소에는 틈틈이 스트레칭도 하고 근력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재활치료를 통해 유연성을 높이고 근력을 회복했습니다. 이른을 맞은 지금도 왕성하게 일을 하며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때는 절망적이었죠. 이거 치료가 되냐. 많이 후회하는데 그때는 여건이 하루라도 들어가서 병원 입원해보면 몇 개월 걸리니까 생계 문제 있잖아요. 애들 한창 클 때니까. 근데 지금 같으면 진즉 왔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못했었죠. 지금은 통증도 없고 일단은 제일로 그때 힘들 때 뭐냐면 어깨가 처짐과 동시에 겨울에 잠을 자면 추워요, 어깨가. 근데 지금은 겨울에 잠을 자도 추운 것도 없고 통증이 없으니까 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깨는 통증이 있어도 아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면 일상이 멈출 수도 있는데요. 작은 통증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제때 관리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깨 건강은 어떠신가요? 어깨는 날개입니다. 이게 단순한 수술이 아니라 그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모습에도 제가 관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어깨 상태가 그 사람의 미래에 사는 재미를 결정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깨 통증 원인을 제대로 찾아서 야무지게 고치는 일은 앞으로 비가 오면 셀지도 모르는 지붕을 미리 손보는 일과 같습니다. 어깨가 덜 아플 때도 제대로 원인을 찾아서 미리 고치는 일은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들에 결코 손해본 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